자, 이슈는 지난주 사회 전반을 뒤흔든 소식이었죠. 이른바 기업 승계와 관련한 이재용 회장의 소송과 관련해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내용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5일 부당합병과 회계 부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이재용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세부적으로 19개에 달하는데 법원은 1심 선고 공판을 통해 이를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19개 모두 무죄였던 거죠? 맞습니다. 네. 예. 이재용 회장에 대한 1심 무죄 선고는 검찰 기소 후 약 3년 5개월 만에 이루어졌는데요. 이 기간 106회의 공판이 열렸고 이재용 회장은 이 중 95회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등 그 주요 일정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재판에 참석한 셈입니다. 재계에선 이를 두고 글로벌 경영 최전선에 있는 이재용 회장이 법원이 있는 서초구에 발이 묶인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8일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긴 했는데요. 이재용 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는 아니지만 1심에서 모든 혐의가 무죄로 선고된 만큼 일단은 삼성 측에 유리한 형국이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이번 1심 선고에 따라서 사법 족쇄를 일부 풀어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향후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재용 회장이 삼성그룹 경영에 참여하는데 부담감이 줄어든 상황이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사법 리스크를 덜어낸 이재용 회장의 경영 행보에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어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 3년 5개월 만에 이제 첫 선고가 나왔는데 참 지긋지긋했겠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일단 1심 이렇게 선고가 나오면서 일단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좀 벗었다고 네.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이렇게 되니까 시장에서 지난 2016년이었죠. 삼성 인선 하만에 대해서 주목도가 높아졌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하만이 좀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인수합병권의 결정권을 쥔 이재용 회장이 그간 사법 리스크를 겪으면서 삼성전자에는 2017년 이후로 대형 M&A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부 덜어내자 시장에선 자연스럽게 삼성전자가 대형 인수합병에 나설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의 신선은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삼성전자가 2016년 11월 인수한 전장 오디오 기업 하만으로 향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하만이 주로 차량에 들어가는 오디오 전문 기업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 제 기억상은 좀 그런데. 예,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자 제품을 좀 마련하는 그 B2B 솔루션 제공 기업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과거 인수 절차를 진두지휘했던 하만의 사례를 통해서 삼성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힌트를 얻으려는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만은 삼성전자가 추진한 마지막 대형 M&A 사례이자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경영 일선에 나선 이재용 회장이 직접 이끈 인수합병으로도 유명합니다.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등기 이사에 오르기 직전 미국 출장길에 올라 하만의 인수합병을 매듭지을 정도로 공을 들였다는 점은 이미 대회에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하는 데 사용한 금액은 80억 달러, 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하면 9조 3,400억 원에 달하는데요. 큰 금액이었네요. 맞습니다. 예, 삼성전자 창립 이래 가장 큰 M&A 사례이기도 합니다. 국내 산업을 통틀어도 역대급 규모인데요. SK하이닉스가 2020년에 인텔의 랜드 사업 사업부를 약 10조 4천억 원에 인수하면서 기록이 깨지긴 했지만 하만 인수는 오랜 시간 국내 산업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M&A로 불려왔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사용하긴 했지만 전장 산업에 대한 시장 가능성은 당시에도 높게 평가됐는데요. 하만은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둔 신의 한수란 평가를 받으면서 삼성전자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2017년 상반기 하만의 자회사도 모두 종속기업으로 편입하면서 본격적인 시너지 창출에 나섰게 됩니다. 네, 굉장히 큰 자금이 들어간 빅딜이었는데, 자, 2016년이면 이제 7년, 이제 8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처음에 좀 부침이 좀 심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네. 책임질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출발한 삼성전자 내 하만 사업은 기대와 달리 시작부터 부침을 겪습니다. 2016년 하만의 연간 매출은 약 8조 원, 영업이익은 6,800억 원 수준이었는데요. 삼성전자 품에 안긴 후인 2017년 연간 매출은 7조 1,000억 원, 영업이익은 500억 원
70억 원 정도로 뚝 떨어졌습니다. M&A에 따른 분기별 인수 대금이 영향을 미쳤다고는 하더라도 불과 0.8%에 불과한 영업이익률은 시장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기엔 한참 부족한 수치이기도 했습니다. 아, 영업이익률이 1%가 채 안 됐군요. 맞습니다. 네. 예, 특히 2020년에는 하마는 최악의 해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2020년 1분기 영업손실 1,900억 원, 2분기에는 9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고는 하더라도 2분기 연속 적자 행보는 이재용 회장의 경영 능력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는데요. 이재용 회장이 선택한 기업이라서 삼성 안팎에선 아픈 손가락이나 미운 오리 새끼란 애드름 표현으로 좀 표현되긴 했습니다만 하만 인수 자체를 이 회장의 뼈아픈 실책으로 여기던 때도 있긴 했습니다. 네, 참 호사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인수할 때는 뭐 신의 한 수다. 맞습니다. 이들이 조금 안 좋아지니까 뭐 아픈 손가락 뭐 이런 얘기들이 네.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뭐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죠. 맞습니다. 예, 하만의 부정적인 시각이 바뀌기 시작한 건 2021년을 기점으로 합니다. 아, 당시 하만은 6천억 원에 육박한 영업이익을 올렸고 영업이익률 역시 6%를 기록하면서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지난해 하만은 연간 매출 14조 3,900억 원, 영업이익은 1조 1,7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사업이 완전히 안착된 모습을 보입니다. 하만의 연간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기도 합니다. 연간 영업이익률은 8.1%를 기록했을 정도로 사업 성장을 일궈내자 재계에선 이재용 회장이 탁월한 안목이 증명된 것이란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픈 손가락에서요. 네, 맞습니다. 정말 예. 빨리빨리 변하네요. 예, 기업은 역시 숫자로 말하기 때문에 평가 역시 그 급박하게 네.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하만의 영업이익 1조 원 돌파는 반도체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나온 성과라 더욱 의미가 큰데요. 하만은 삼성전자의 영업 이익의 17.8%를 담당했고 전체 매출의 5.5%를 책임질 정도로 핵심 사업 반열에 올랐습니다. 삼성전자의 전체 수익성이 악화될 때 버팀목 역할을 해 든든한 막내의 효도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만은 현재 디지털한 자동화 운전 공간을 뜻하는 디지털 콕핏 분야와 차량용 오디오 분야에서 세계 1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디지털 콕핏의 경우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73% 정도의 생산 가동률을 나타낼 정도로 호황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삼성전자와의 시너지 역시 본격화되는 모양새인데요. 양사는 지난 1월 열린 CES 2024에서 인수 처음으로 함께 개발한 전장 제품을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인수합병된 지 7년, 8년이 됐는데 같이 개발한 게 처음이네요. 맞습니다. 네. 예. 자,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재용 회장의 안목이 입증이 된 셈인데 자, 아무래도 지금 이재용 회장의 지금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벗어나면서 이재용 회장이 어디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삼성의 투자 방향도 좀 바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검찰이 항소하면서 부당합병과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한 2심이 진행되긴 하겠지만 1심 무죄 선고는 이재용 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 완화를 의미합니다. 이런 변화로 특히 대형 M&A 추진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 시장 주목하는 분위기인데요. 그간 이재용 회장은 M&A를 통해서 경영 특색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회장이 경영 일선에 나선 뒤로 삼성전자는 다양한 M&A를 추진하곤 했는데요. 하만 인수를 방점으로 찍기 전에 2014년 8월 미국 사물 인터넷 개발사 스마트 싱스를 인수했고요. 2015년 3월에도 미국 사이니지 기업 에스코 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는 등 굵직한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4년부터 사법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전까지인 2016년까지 2년간 그 이재용 회장의 경영 아래서 삼성전자는 10개가 넘는 M&A 거래를 추진했습니다. 이런 이 회장의 경영 특색이 사법 리스크의 완화로 다시 발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배경입니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도 CES 간담회를 통해서 삼성의 리더십 강화를 위한 대형 M&A는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희망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은 물론 삼성전자의 주요 경영진 역시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네, 일단 상황은 무르익었고 최고 책임자의 이제 재가가 남았다 뭐 이런 분위기 같은데 맞습니다. 예. 사법 리스크가 좀 완화되면서 이재용 회장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보폭에 공간이 좀 생겼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거론되는 분야 어디가 나오고 있나요? 예, 그건 역시 시장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네. 삼성전자의 대형 M&A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시장에서는 벌써 수혜기업 찾기가 한창입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분야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인 반도체 영역입니다. 삼성전자가 비교적 약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반도체 설계 분야나 최근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사업에서 대형 M&A가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영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 ARM 그리고 네덜란드의 차량용 반도체 기업 최근 NXP 그뭐 시적과 관련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핫한 ARM이 나오고 있네요. 예, 그리고 독일 시스템 기업 인피니온 등이 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차세대 통신인 6G 관련 기업이나 삼성전자가 꾸준히 관심을 보여온 로봇 분야에서도 후보군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요. 6G의 경우 이재용 회장이 2014년 첫 경영 행보로 삼성 리서치를 찾아 강조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로봇 분야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관련 기업으로 좀 언급되는데요. 네. 예, 협업 로봇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삼성전자가 지난해 14.8% 사들이고 향후 59.9%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계약도 맺은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 2023년 4분기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92조 4,200억 원에 달하는데요. 일단 대형 M&A를 추진할 수 있는 실탄은 넉넉한 상황이고 이재용 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 완화로 인수를 추진한 상황도 마련돼 있어서 삼성전자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아, 네, 삼성 정말 자금이 많네요. 현금과 현금성 자산 합치니까 92조. 네. 네. 뭐 이 정도면은 아주 큰 기업 M&A도 가능한 상황인데.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 1심 선고 나온 날 바로 다음 날이었나요? 바로 해외로 출국을 했던데요. 맞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1심 선고가 이루어진 바로 다음 날인 지난 6일 출국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그러니까 경영 일선에 나선 시점부터 설 명절에 맞춰 해외 사업장을 찾아 직접 시장을 점검하고 현지 임직원을 격려해 왔는데요. 1심 선고 직후 해외 출장에 오른 이재용 회장이 올해 설 연휴에 찾은 곳은 말레이시아입니다. 현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삼성 SDI 배터리 공장을 직접 둘러보고 현지 직원들에게 선물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이재용 회장은 이곳에서 어렵다고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투자해야 된다는 말과 단기 실적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과감한 도전으로 변화를 주도하자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법 리스크 완화 후 투자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번 출장길도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부담이 완화되면서 지금 삼성의 다음 투자 M&A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의 뉴 삼성을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